저기요. 이거 여기다가 버리시면 안 돼요. 저기다가 버리셔야 되는데. 저기 혹시 이번에 이사 오신 분 아니세요? 아, 저 같은 동에 살고 있는. 아, 혹시 뭐 시끄럽다거나 불편하신 사항 없었는지 해가지고. 아, 딱히 없으셨어요? 아, 저희 아파트가 살짝 부실공사인가 봐요. 막 가끔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. 안 그래도 젊으신 분 같아서. 아, 왜냐면 저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민원신고를 좀 받았거든요. 아, 민원신고를 받을 만한 일은 저희 집에서 있었어가지고. 아, 저요? 저 아무래도 남편이랑 좀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신고가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듣게 되면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가지고요. 아, 딱히 큰일은 아니에요. 아무래도 남편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요. 아,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. 아, 그냥 별거 없었어요. 막 반찬이 좀 짜다거나 용모 단정을 잘 못하고 있는다거나 하면은 남편이 좀 싫어하더라고요.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. 아, 근데 보니까 되게 분리수거를 되게 힘들게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분리수거 노하우 같은 거 잘 알거든요. 아, 저 집안일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페트병에서 종이 떼고 버리는 법? 뭐 박스 좀 접어가지고 가볍게 들고 오는 법? 아니면은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잘 알거든요. 혼자 사세요? 아, 그래요? 저 혼자 있을 때가 되게 많아서 되게 외롭거든요. 아, 그러면은 무슨 일 하세요? 아, 정말요? 아, 저도 운동에 진짜 관심 있는데. 아, 어쩐지.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건 있으세요? 그래요?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찌개 종류 잘하는데. 근데 운동하시면 두부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시겠다, 맞아요? 아, 정말 다행이다. 같이 놀 친구도 생기고 해가지고.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생기니까 되게 기쁘네요. 아, 저요? 저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. 아니,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찍 이렇게 시집오게 됐는데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아, 근데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? 아, 안 하셨어? 아이고, 배고프시겠다. 아, 근데 저희 아파트 되게 좋아요. 뒷동네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놀이터에도 되게 좋고, 놀이터가 여름에는 물도 나오고 진짜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진짜 좋아요. 요즘 아파트가 진짜 잘 짓나 봐요. 아, 좋네. 근데 아파트가 워낙 약간 닭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회색 도시 같긴 한데, 이렇게 회색 도시 같은 곳에 따뜻한 친구 생겼다는 게 정말 좋네요. 배고프시면, 집에 반찬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밥 같이 드실래요? 아, 괜찮아요. 남편 오늘 안 오는 날인데. 그래요? 그러면요? 어, 여보세요? 아, 언니. 어? 아, 진짜?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? 아, 아, 정말. 어, 알았어. 어떡해요? 지금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래요.
그 올라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저희 집은 저층이라. 밥 좀 드시고 가세요. 안 잡아먹어요.